주제로 읽는 성경, 죽음과 죽음 이후 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사도 바울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교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힙니다. 그것은 그가 이방인 선교를 통하여 그리스도교를 단지 유대교 내부의 개혁운동의 하나가 아니라 세계 종교로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디딤돌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 후 2000년 동안 발전되어 온 다양한 또 핵심적인 신학적 이론들을 발전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산 사람에게나 죽은 사람에게나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 이후로 유예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심판은 미래, 곧 죽음 이후의 세계로 유예된 사건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재적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착하게 산 사람들에게 약속된 그 영원한 생명이란 사실은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동시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제 편지마다 약간의 차이들이 있기는 있지만 바울이 생각했던 세계관, 그것은 이 세계가 3층의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이제는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가장 저 높은 곳,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아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모든 죽은 자들이 잠들어 있는 가장 낮은 땅, 이렇게 3층 구조로 우주가 형성되었다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 50년경 그가 쓴 가장 먼저 쓴 편지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은 먼저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저 아래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말해 모든 잠들어 있는 죽은 자들이 함께 있는 곳 그 아래로 내려가셨다가 위로, 즉 하나님이 계시는 층으로 들어 올려졌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아래로, 저 한참 아래에 있는 곧 모든 죽은 자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내려가셔서 그들을 부활시켜서 그들과 함께 위로 다시 올라가실 터인데 그때 아직 살아남아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구름 위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한때 한국에서 아주 유행했던 이단 종파의 휴거파 종말론과 종말론의 성서적인 전거로 익히 활용되어 왔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죽은 자들이 모두 스월, 그늘진 곳, 그곳에 다 함께 잠들어 있다. 뭐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잠들어 있다라는 유대교의 아주 전통적인 사후 세계관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과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신자들의 들려 올려짐이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사후 세계관을 동시에 계승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또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죽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간다고 표현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립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죽으면 곧 다시 말해 우리의 육체라는 이 장막을 벗으면 죽음을 삼킨 생명을 덧입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 장막집, 우리의 육체를 가진 집을 무엇인지 알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릅니다. 바울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흔히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형성되는 천국으로 표상되는 그런 집, 이런 개념이 아직 바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우리가 육체라는 장막을 벗을지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이 세상의 장막집을 덮을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약간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 그의 관심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없이 죽을 뻔했고 고문도 당하고 또 뭐 바다의 위험, 물에 빠져 죽을 위험 등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차라리 죽어서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통의 한 복판에서 지금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유일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바울이 심판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하고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고 곧 역사의 종말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곧 온다고, 심지어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온다고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금방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임재와 역사의 종말과 심판이 지체되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각자가 죽는 순간 아주 곧바로 그 억울함을 설욕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곁으로 즉시 불려 올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갑작스런 멸망을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 심판의 날에 완전히 소멸할 거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소멸, 이것이 바울이 생각한 믿는 이들과 안 믿는 이들의 사후 세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점차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의 이런 묵시론적인 사후 세계관은 점차 흐릿해지고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삶과 죽음을 더 이상 종말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죽음 직후에 이루어질 상과 벌에 거의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만 죄인들은 영원한 고문을 당할 거라는 개념이 확고해지면서 마침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 이후의 초대교회 복음서를 포함하여 초대교회의 사후 세계관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